자, 앞으로는 이제 또 해설로서 백상서 해설위원도 더욱더 핸드볼의 발전을 위해서 기여를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이런 변화를 갖고 또 이런 그 실력이 있는 대한민국 핸드볼입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핸드볼리그 개막전, 자, 후반전이 시작이 됐습니다. 광주 도시공사의 공격으로 후반전이 시작이 됐는데요. 20대 9, SK 슈가 클라이더즈가 앞서 있습니다. 자, 경기로 다시 돌아오면 역시 이제 광주 도시공사가 빠르게 점차를 좀 좁혀야 되는데요. 네, 그렇죠. 지금 처음 공격이 또 오펜스 파울이 주어졌기 때문에요. 저 광주 도시공사 선수도 좀 서두르지 말고 침착하게 본인들이 갖고 있는 기량, 또 팀적으로 갖고 있는 기량을 10분 발휘하길 바라겠습니다. 네. 공격권이 SK 슈글드로 넘어갔습니다. 김원아, 유서정 다시 김원아 그대로 원슛 성공. 스킨을 이용해서 아주 절묘하게 슈팅을 성공시킵니다. 아, SK에서는 지금 한 명이 퇴장량이기 때문에 수적으로 열세인데도 불구하고 김원아 선수가 저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네. 또 세계적인 또 선수가 된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완벽하게 골키퍼의 타이밍을 뺐었고요. 조수현 선수가 전반 막판에 2분 간 퇴장으로 지금 물러나 있는 상황이고요. 네, 지금은 이제 수비자가 6미나인 안에 들어가서 방어를 했기 때문에 7미터에 들어가 주어졌습니다. 네. 김금순 선수가 이제 공격하는 상황이었는데요. 최지혜 선수의 7미터 드롭. 최재 슛 성공. 한골 만회했습니다. 자, 이제 두 자릿수 득점에 올라선 광주 도시공사입니다. 자, 지금 이제 조수현 선수가 퇴장 후에 2분이 지난 다음에 또 들어와서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2분간 퇴장 선수가 다시 들어온 SK 슈글즈 안쪽으로 투입. 수비 막혔습니다. 다시 4번에 유소정, 김선화 밀고 들어가는데요. 마운스 패스 반칙. 안쪽으로 피벗 돌아서면서 슛 성공. 조아람 선수가 넘어지면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득점 성공 그대로 슛 바운드. 자, 세이브를 하나 해냈습니다. 자, 다시 빠르게 올라옵니다. 왼쪽 윙 최수지. 자, SK는 속공과 지공을 적절하게 섞어서 경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빠른 공격 전환에서 득점이 가능하면 득점을 하고 네. 안 될 것 같으면 지공으로 나와서 김원아 선수라든지 유성선 선수가 득점을 해주고 있거든요. 김원아 성공. 본인이 직접 파고들면서 다이빙 슈팅 마무리 짓습니다. 살짝 충돌이 있었는데요. 자, 오른쪽 윙에서 슛 성공! 오랜만에 윙에서 득점이 나왔습니다. 네, 최지혜. 저렇게 지금 윙 득점, 또 빠른 공수 전환에서의 어떤 득점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후반 남은 시간 계속 저런 그런 그 시스템으로 가서 득점을 해야 됩니다. 네. 전반이 끝나고 나서 이제 서재열 감독이 그 부분을 계속해서 좀 강조를 했던 것 같죠. 그렇죠. 지금 후반 들어와서는 또 몸놀림이나 마음 가짐이 좀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네. 자, SK에서는 김원아 선수를 빼고 그다음에 이제 최지수 선수가 올라와서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피벗 돌아서면서 슈팅 하지만 좀 높았고요. 자, 지금도 점프를 뜬 상태에서 밀어서 광주 도시공사에서 2분간 지금 퇴장이 주어졌습니다. 네, 김원아 선수를 일단 쉬게 하고요. 연은영 선수가 지금 들어가 있고요. 9번 서은지 선수가 2분간 퇴장으로 다시 경기장 바깥으로 나와 있습니다. 수적인 열세 광주 도시공사. 중앙선 끌고 들어갑니다. 안쪽으로 투입 두 명이 오스하는데요. 자, 지금도 공을 자꾸 떠야 되는데 안쪽으로 네. 밀려 나왔기 때문에 그냥 그 파울로 끊어졌죠. 최재 슛! 어려운 자세에서 슈팅이었는데요. 2분간 퇴장이 지금
나오네요. 자, 요즘 국제 경기 흐름이요. 점프를 뜬 상태에서 밀면 무조건 2분간 퇴장을 주거든요. 네. 우리 선수들 그런 거에 대한 그런 그 인식을 하고 경기에 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 보십시오. 저 점프를 뜬 상태에서 이렇게 밀지 않습니까? 네. 상당히 좀 위험할 수 있거든요. 파고듭니다. 다시 코너 왼쪽으로 연결. 최재의 중앙으로 슛! 네, 빠르게 슈팅 시도. 세이브를 또다시 해냈습니다. 용세라 골키퍼가 오늘 세이브가 상당히 좋은데요. 네, 전반전에 53.4%가 나왔어요. 굉장히 높은 그런 방어율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SK가 좀 더 편하게 경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우리나라에 좋은 골키퍼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역대 보면 올림픽에서 활약하는 선수들이 보면 굉장히 방어율이 40% 50% 이상 나와요. 네. 그래서 우리 그 경기력이라든지 그다음에 메달을 딸 수 있는 그런 좋은 골키퍼들이 많기 때문에 좋은 성적을 내는 것 같습니다. 네. 지난 전국체전에서는 광주 도시공사의 골키퍼의 세이브율이 상당히 좋았는데 네, 박준 선수가 50%에 육박했었는데 그렇죠. 오늘은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네. 지난 경기와는 좀 반대 양상이 골키퍼 쪽에서 세이브율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지금은 네. 한 명이 퇴장당한 상황인데요. 두 명이 동시에 들어가서 필드에 여섯 명이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였었어요. 그래서 지금 한 명이 더 2분간 퇴장을 당하고요. 네. 필드에 뛰는 선수들은 이제 네 명. 골키퍼까지 다섯 명이 경기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네, 벤치 실수인가요? 그렇죠. 아무래도 선수가 알아서 들어가야 되는데 네. 이제 모르고 먼저 두 명이 예. 지금 한꺼번에 들어가는 모습이 그렇죠.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자 보십시오. 저렇게 네. 두 명이 들어갑니다. 자, 하지만 공격권이 예. 다시 SK 슈글즈로 넘어갑니다. 이게 워낙 스피디하고 또 선수들이 유기적으로 이제 움직여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호흡이 착착 맞아야 되는데 그렇죠. 그게 뭐 삐걱된다든지 하면은 굉장히 그 힘든 경기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런 것들로 인해서 또 승패가 좌우가 되기 때문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흔들면서 자, 수적인 열세 속에서 공격을 진행하고 있는 SK 슈글즈입니다. 유서정이 살짝 옆으로 밀어주고 조수현 유서정. 자, 지금은 이제 오버스텝이 네. 주어져서 턴오버가 됐습니다. 자, 공격권이 광주 도시공사로 갔습니다. 윙에서 최재 슛 성공. 최재 선수가 오른쪽 윙에서의 득점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자, 이제 뭐 수적으로 위에 있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빠른 속공에 의한 득점이 많이 나오고 있다는 게 경기 운영에 대해서 후반에는 좀 더 감독 또는 선수들이 인지하고 경기를 네. 하는 것 같습니다. 오른쪽에 어떤 윙의 공격에서부터 또 해법을 좀 풀어가면 또 중앙 쪽에서도 충분히 또 기회가 더 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윙이 득점이 많이 나오면 중앙이 굉장히 비기 때문에 중앙에 대한 또 득점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후반전보다 이제 원활한 공격 패턴을 만들어가고 있는 광주 도시공사인데요. 반칙 김금순. 흔들면서 유서정의 슛! 슈팅 상황에서 휘슬이 울렸습니다. 자, 지금은 또 서현진 선수가 안에 들어가서 수비를 했기 때문에 10m 들어가 주어졌습니다. 네. 하고 들어가는 상황인데요. 허윤 선수가 이미 오른발이 10m 라인 안쪽에 들어가 있었고 그 상황에서 수비 골키퍼가 우아림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슛! 10m 들어 실패. 김선화 아쉬운 득점 기회를 놓쳤습니다. 김선화. 최지혜 선수의 오른쪽 윙의 어떤 플레이가 살아나면서 공격이 조금 더 좀 원활해진 광주 도시공사인데요. 허유진 살짝 미끄러집니다. 허유진 들어갈 듯 하면서 슈팅 과정 아쉽게 휘슬이 울렸습니다. 양쪽 윙에 대한 도시개발공사는
강주도주배구단은 양쪽 윙에 대한 득점이 많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또 피고 득점도 많이 나와야 되고. 네. 자, 그렇죠. 저렇게 슛 성공. 그렇죠. 저렇게 바깥쪽, 안쪽이 아닌 바깥쪽 공격에 대한 득점은 아주 좋습니다. 네. 자, 속공으로 올라왔습니다. 김원호 선수 다시 들어갔고요. 슛! 자, 세이브를 해냈습니다. 리바운드. 자, 지금도 라인 네. 안에 들어가서 방어했기 때문에 7m 들어가 주어졌습니다. 슈팅하는 과정. 라인 안쪽에서 7m 들어 안쪽, 라인 안쪽에서 수비가 이루어졌고요. 우아림 골키퍼가 다시 들어갑니다. 7m 들어 성공시키는 유소정. 24-13. 점 차이는 많이 벌리면서 앞서가고 있는 디펜딩 챔피언 SK 슈가 글라이더즈입니다. 허유진, 최재 다시 허유진들을 덮으셔서 성공. 왼쪽 중간에서 좌중간에서 파고드는 공격이 지금 상당히 날카롭습니다. 패스 미스. 들어오는 김선호 선수, 최수지 선수와 호흡이 좀 맞지 않았습니다. 김원호. 강주 도시개발공사가 전반전과 달리 굉장히 그 바깥쪽 공격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찬스도 많이 나오고 득점할 수 있는 루트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네. 좀 더 그런 공격에 의한 득점이 많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서건지, 허유진 슛! 런닝 슈팅! 다시 막아내고 있는 골키퍼 용세라. 10점 차. 자, 앞서가고 있는 SK 슈글즈 입장에서는 뭐 여유롭게 이 분위기 유지하면 되는데, 역시 이제 광주 도시공사가 점차를 계속해서 좁혀야 되거든요. 그건 결국 이제 수비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탄탄한 수비가 이루어져야지만 줄일 수가 있습니다. 김원아 쪽으로. 김원아 슛! 막아냅니다! 박지원 골킥. 자, 일단 수비 하나 성공해냈고요. 지난 전국체전에서 SK 슈글즈를 잡을 때 큰 역할을 했었던 박조은 골키퍼입니다. 네, 몸을 날려서까지 공을 골로 소유를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박조은 선수가 후반에는 전반에는 좀 어려운 경기를 했는데 후반전에는 이제 좀 선방을 하고 있습니다. 네, 키퍼 쪽으로 연결 벌질 못했고요. 다시 뒤쪽으로 볼을 뺍니다. 슛! 이번엔 슈팅이 약하게 날아갔네요. 최지혜. 점수차를 퀴즈를 못했고 다시 김원아 쪽으로 옵니다. 김원아. 자, 반대쪽 윙쪽으로 넘겨줬습니다. 최수지. 수비가 골키퍼 다시 한번 세이브를 해내고요. 빠르게 올라갑니다. 연결을 해줘야 돼요. 연결을. 최지혜. 잠깐 멈칫했는데요. 자, 윙쪽에서 슛. 아, 이것도 성공시키지 못했습니다. 수비하던 SK 슈글즈 쪽에 쓰러진 선수가 있는데요. 자, 유서승 선수가 지금 네. 넘어져 있는데요. 자, 우리 여자 선수인데도 저렇게 굉장히 몸싸움을 또 많이 해야 되고 그 속에서 이제 체력 관리도 많이 해야 되는데 네. 자, 보십시오. 몸싸움이 얼마나 강한지. 김금순 선수의 이제 달려오는 또 탄력이 있었기 때문에 막아서던 유서정 선수가 넘어졌다가 일어납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6개월의 긴 대장정이기 때문에 선수들의 부상 관리 상당히 중요하죠. 그렇죠. 특히 부상 관리를 해야지만 네. 또 우리가 국제대회에 나가서 좋은 성적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선수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됩니다. 스탠딩 슛 성공시킵니다. 조수연. 점 차이를 계속해서 벌리면서 10개 가고 있습니다. SK 슈글즈 박성립 감독으로서는 뭐 일단 오늘 개막전인데요. 아주 원하던 대로 플레이가 잘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사실 경기 전에 또 얘기를 들어보니까 선수들이 긴장을 굉장히 많이 했다 그랬는데요. 네. 오늘 보니까 선수들이 또 그 진 경기에 대한 것을 또 승리로 이끌기 위해서 열심히 뛰어서 좋은 결과가 지금 나온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정규체전에서 패배가 조금 마음에 걸렸을 텐데요. 김원아! 자, 김원아! 슈팅 상황에서 반칙이 선언이 됩니다. 자, 지금도 김원아 선수가 페인팅하고 슛을 때리려고 몸을 안으로
갖고 들어갔을 때 네. 수비 선수가 6미넨 안에서 방어했기 때문에 7미터 들어가 주어졌습니다. 자, 여기서 두 손 사이를 이제 파고들면서 피팅 자세를 취했는데요. 하지만 반칙 7미터 들어 성공! 조수현 선수의 7미터 들어가 성공이 됩니다. 26대 14, 12점 차 앞서가고 있는 디펜딩 챔피언 SK 슈가 글라이더스. 천천히 볼을 돌리면서 돌아서는 상황인데요. 다시 파고들지 못했습니다. 서은지 안쪽으로 투입! 자, 볼을 가로챘습니다. 그리고 살짝 밀어주는데요. 손을 쳤나요? 반칙 선언 됩니다. 지금 볼을 쳤기 때문에 네. 이제 반칙이 주어졌습니다. 우리 강구 도시개발공사도 이게 첫 경기거든요. 네. 많은 경기가 남았기 때문에 끝까지 좋은 모습 또 그다음에 이게 이 경기로 하여금 다음 경기가 좀 원활하게 진행이 될 수 있게끔 경기를 마무리해야 될 것 네. 같습니다. 그대로 사이드에서 점프슛 성공시킵니다. 김성호 저는 오른쪽 사이드에서 득점력이 괜찮습니다. 김성호 27대 14 서은지 쪽으로 피벗 쪽으로 투입 볼이 떴는데 잡아서 돌아서 슛 아, 이번에도 막아내네요. 아, 용산의 골키퍼 오늘 굉장한 선방을 하고 있고요. 네. 오늘 정말 팀의 마던지로서 너무 도움을 많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용산의 골키퍼의 오늘 선방률이 상당히 높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선수들의 요소요소에서 자신의 역할을 상당히 뭐 잘해줘야 되는 건 당연한 건데 마운드 슛! 네, 이번에는 박지원 골키퍼가 막아냈고요. 아, 우아린 골키퍼였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역시 이제 골키퍼들의 역할은 핸드볼에서 상당히 중요하니까요. 그렇죠. 골키퍼의 그런 방어율이나 골키퍼의 선방에 의해서 승패가 갈리기 때문에 네. 굉장한 그 좋은 위치를 선전해야 됩니다. 하유진 아, 지금은 또 라인 안으로 들어와서 나왔기 때문에 라인 크로스가 주어졌습니다. 네. 김원호가 빠르게 골키퍼가 오른쪽으로 수비 선받고 사이드라인 벗어납니다. 김원호가 동생 김선아 쪽을 바라봤는데요. 서재열 감독으로서는 고민이 점점 깊어지는 오늘 경기로 가고 있고요. 또 긴 시즌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법을 좀 생각을 하는 그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승민이 갑니다. 마운드 슛! 자, 지금도 또 라인 안에 들어가서 방어를 했기 때문에 네. 7m 들어가 주어졌습니다. 23번 이수현 선수가 점프에서 슈팅을 하는 과정이었는데요. 장수인 선수가 7m 들어 맞기 위해 들어갔습니다. 슛! 슛! 자, 다시 한번 리바운드! 자, 잡고 공격권을 유지합니다. 네, 슈팅 때리고 네. 그다음에 또 바로 일어나서 공을 잡고 굉장히 순발력이 좋네요. 네. 최지혜 선수처럼 집념 상당히 좋은데요. 선수들에게 어떤 좀 독려할 수 있는 그런 동기부여가 조금이라도 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그렇죠. 측면에서 슛 성공! 결국 득점으로 이어가고 있는 광주 도시공사. 27대 15입니다. 12점 차. 스코어는 10개. SK 슈글즈가 앞서가고 있고요. 김원아. 자, 김원아. 윙에서 슛! 이번에도 다시 막아냈습니다. 우아린 골키퍼. 최수 선수의 왼쪽. 번호 윙에서의 슈팅이었는데요. 막아내고 있는 광주 도시공사.
최지 슛 성공. 최지 선수의 득점력이 전체적으로 상당히 좋네요. 네, 뭐 고등학교 때도 최고의 선수였고요. 네. 그다음에 실업 이제 2년 차에 접어드는데요. 굉장히 좋은 능력을 갖고 있는 선수입니다. 네. 이제 힘있게 계속해서 슈팅을 던지고 그리고 성공을 시키고 있습니다. 최수지, 유소정. 김원호 선수 일단 빠져있는 상황이고요. 자, 패스가 좋지 않았습니다. 공격권이 광주 도시공사로 넘어갑니다. 중화로 밀고 들어오면서 한승미. 그다음에 허유진 그 측면에서 방슛 성공. 왼쪽 사이드 슈팅 성공시킵니다. 한 점 더 말을 했습니다. 다시 10점 차인데요. 10점 안쪽으로 빨리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지금 현대 핸드볼은 뭐 우리나라 핸드볼도 마찬가지겠지만 네. 5분 안에 다섯 골도 잡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수비에 대한 또 중요성, 그다음에 끝까지 또 물고 늘어지면은 분명히 또 승산이 있는 그런 경기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철저하게 이제 안쪽으로 투입이 됐습니다. 픽업 플레이 성공시키는 SK 슈골즈. 자, 빠르게 공격을 시도하고 있는 광주 도시공사입니다. 한승미 주고 받고 때려 슛! 패턴은 좀 괜찮았는데요. 굉장히 좋은 패턴인데 네. 슛이 좀 막판이 안 좋았거든요. 좀 더 신중하고 그다음에 채공 시간을 갖고 때리는 슛이 득점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슛을 많이 구사를 해야 됩니다. 네, 서은지 선수와 호흡을 잘 맞춰봤었는데 아쉽게 골대를 비껴서 벗어납니다. 자, 후반전도 이제 20분을 넘어섰습니다. 끝으로 슛! 점프력이 상당히 좋은 유소정 선수인데요. SK 슈가 글라이더즈는 이제 축 선수들을 조금 쉬게 해주면서 전체적으로 좀 선수들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네, 김원아 선수 그다음에 피벗에 이한선 선수로 지금 교체가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좀 여유 있을 때는 아무래도 이제 선수들을 좀 고르게 활용하면서 선수 층을 좀 두껍게 폭을 넓게 이렇게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죠. 네, 아무래도 뭐 장기적인 레이스이기 때문에.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지만 또 선수들의 체력 안배, 부상 이런 것들 때문에 팀에서 관리를 해주고 그다음에 사실 좀 여유가 있으면 전 선수를 활용하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네. 그런 것들을 이제 박성민 감독으로서는 개인 시즌을 시작하는 이상에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마운드슛 성공! 제체 있는 날카로운 슈팅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빠르게 공격으로 이어가고 있는 광주 도시공사입니다. 중앙에 파고듭니다. 오케이. 서은지 일단 반칙을 얻어서 공격권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는 광주 도시공사. 서서 이제 슈팅 장면인데요. 최수지 10점 차 안쪽으로 잘 좁혀지지가 않고 있는 최재 슛! 다시 한번 세이브가 나왔습니다. 장수인 골키퍼. 장수인 골키퍼도 조금 더 이제 활약할 수 있는 시간을 더 주고 있고요. 용세라 골키퍼를 쉬게 하고 있습니다. SK에서는 아무래도 뭐 가서의 득점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다음에 볼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네. 이거를 유지하고 뭐 10골, 뭐 9골 유지를 해서 경기를 마무리하려고 할 것입니다. 7m 들어가 선언이 되는데요. 서은지 선수의 반칙입니다. 도시공사는 아무래도 이제 연령층이 SK보다 굉장히 낮기 때문에 네. 젊은 선수들도 신세대 선수들이 뛰고 있기 때문에 끝까지 최선을 다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경현의 슛! 아, 막아냈습니다. 7m 드로를 막아냈고요. 공격으로 다시 전환을 하고 있는 광주 도시공사. 서은지 왼쪽 선언 다시 허유진 최지혜 빠르게 패스를 돌려보는데요. 다시 뒤로 슬쩍 빠져나왔습니다. 중앙으로 파고 듭니다. 피벗 쪽으로 연결 반칙. 자, 지금도 이제 공이 투입되는 과정에서 뒤에서 심하게 밀었기 때문에 이한수 선수가 이제 2분간 퇴장이 또 주어집니다. 네.
이한솔에게. 자, 여기서 안쪽으로 이제 투입되는 과정인데요. 여기서 뒤에서 보십시오. 옷을 잡고 막 뒤에서 뭐 네, 거의 예, 푸시를 하고 한승미의 슛 성공. 자, 일단 수적인 우위 속에서 일단 한 골을 다시 마무리를 했고요. 29대 19 이한솔이 2분간 퇴장입니다. 최수지, 유소정, 최수지, 나 최수지 파고듭니다. 최수지, 최수지 선수가요. 체육쇼관이 크지 않은데 상당히 이 돌파력이 좋네요. 네, 순간적인 그런 스피드가 굉장히 뛰어난 선수거든요. 네. 다시 최수지 중앙으로 안쪽으로 팀이 됐습니다. 돌아섭니다. 슛 성공시킵니다. 연은영 30점대에 올라서는 SK 슈가 글라이더즈입니다. 좀처럼 광주 도시공사의 그 한 자릿수 득점차를 허용하지 않고 있네요. 두 자릿수 점차를 계속해서 유지해내고 있는 SK 슈글즈입니다. 넘어지면서 끝까지 몸싸움을 펼치면서 볼 다툼을 했는데요. SK 슈글즈가 볼을 따냈습니다. 코트가 땀 때문에 좀 미끄럽 것 같으니까 일단 잠시 경기를 멈췄습니다. 예, 볼에 대한 어떤 그 집념, 허유진 선수와 함께 좀 넘어지면서 이런 것들이 이 선수들이, 우리 핸드볼 선수들이 정말 그 좋은 경기를 보여줄 수 있는 투지 아니겠습니까? 네, 국제대회 나와서도 이런 투지 때문에 저희가 메달을 따고 버틸 수 있는 그런 힘이 되고 있습니다. 네. 스코어는 계속해서 앞서가고 있는 디펜딩 챔피언 SK 슈글즈. 최수지 이한우영 들어 슛! 수비 손에 맞고 나갔습니다. 계속해서 공격권은 이어가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패스부가 올라왔고요. 네. 들어 슛! 아, 골대 맞고 들어갑니다. 이번에도 유소정 각도가 쉽지 않았는데요. 저렇게 점프를 뛰면서 이렇게 각도를 꺾는 것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네, 올라서서 한 템포 줄여서 또 반대로 또 손목을 갖고 슈팅을 때리고 있거든요. 네. 굉장히 고급 또 슛을 구사를 하고요. 자, 올림픽에서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서는 우리 유서정 선수가 굉장히 성장을 많이 해줘야 되고 네. 그다음에 국제 무대에서 인증을 받는 그런 이제 대회가 되고 그런 선수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네. 탄탄한 리그로 이제 성장을 하면서 선수들의 경기력은 더욱더 이제 발전하게 되고요. 그런 것들이 개인적으로도 유소영 선수에게 큰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수지 다시 최수지가 유소정 이번엔 오른쪽 윙백과 사인이 맞지 않았습니다. 적극적으로 수비를 펼쳐봤는데요. 한승미가 주고 중앙쪽으로 그리고 허유진. 자, SK에서는 또 김선아 선수를 빼고 김지혜 선수가 코트에 나와서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최지혜 중앙으로 허유진 반칙이 선언됩니다. 들어가는 상황에서 함께 쓰러집니다. 자, 저렇게 한 선수가 아닌 두 선수가 와서 또 몸을 부딪히고 굉장히 그 어떻게 보면 몸싸움이 심한데 우리 선수들 굉장히 그 힘든 경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을 결국 이제 또 서로가 또 이겨내야 되고요. 그렇죠. 이겨내야지 또 좋은 성적이 나오고 또 좋은 선수가 나올 것 같습니다. 슛! 성공! 좋은 슈팅을 보여주고 있는 서은지. 선수의 아주 경쾌한 점프 슛이었습니다.
시간이 이제 28분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요. 31대 21 10점 차. 계속해서 2점 차 이상을 유지하고 있는 SK 슈가 글라이더즈입니다. 피벗 쪽으로 투입. 이현수 선수가 들어가 있는데 잡지 못했고요. 한승미가 주고, 자 여기서 이제 10점 차 안으로 들어올 수 있을지요. 광주 도시공사 중앙으로 밀고 허유진 끝까지. 예. 그동안 이제 훈련해왔던 것들을 이제 결국에는 경기장에서 뭔가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허유진 바운슛. 지금도 이제 밀었기 때문에 7m 들어가 주어졌고요. 네. 2분 퇴장이 주어졌습니다. 자, 골수가 많이 난다고 해서 포기하거나 그다음에 또 뭐 안이하게 뛰거나 나태하게 뛰는 게 아니고 팬들을 위해서 갖고 있는 본인의 기량이나 팀의 기량을 끝까지 보여주는 이 진팀에게 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7m 들어 허유진 슛! 자, 막아냈습니다. 막아냈습니다. 또다시 골키퍼 세이브가 나오는데요. 오늘 SK 슈가 글라이더즈의 골키퍼들이 참 잘하네요. 네, 용세라 골키퍼도 아주 잘했다고 박수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사실 용세나 선수가 있기 때문에 경기를 많이 뛰지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또 이렇게 또 교체를 해서 나와서 좋은 활약을 보여주니까 용세라 선수도 같이 지금 뭐 좋아하는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네. 31대 21, 10점 차. 여기서 허유진 손 맞고 나갔습니다. 경기가 이제 후반부로 와 있는데요. 이한은영 중앙으로. 자, 피시브 또 올라왔죠. 네. 이경현 그대로 슛! 수비 맞고 사이드라인 벗어납니다. 자, 골대를 맞거나 수비에 손을 맞았을 때는 패시브가 계속 인정이 됩니다. 계속해서 패시브 상황입니다. 그대로 슛! 골키퍼가 막아냈습니다. 강한 슈팅으로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한승미, 허유진 안쪽 투입했습니다. 자, 이번에도 막아냈습니다. 장수인 골키퍼의 세이브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그리고 공격 그날그날의 뭐 어떤 그 컨디션 흐름이 있겠습니다만 오늘 SK 슈글즈 골키퍼들의 활약이 상당히 돋보이고요. 네, 아주 오늘 두 골키퍼가 활약을 네.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30분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후반전 서은지 1대1 상황 슛 성공!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31대 22. 네, 결국 이렇게 개막전의 끝이 났습니다. 31대 22로 SK 슈가 글라이더즈가 광주 도시공사를 누르고 아주 기분 좋은 서막을 장식했습니다.